이렇게 훈훈한 연말, 사기범들도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난감이나 공연표를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애니메이션 왕국 터닝맥카드입니다.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르는데 무엇보다 구하기가 쉽지 않아 선물용으로 인기입니다. 평소에는 잘안 사주게 돼요, 장난감을.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고 해서 이번에는 큰맘 먹고 이제 좋은 걸로 사주려고 해요. 경찰에 붙잡힌 21살 이모 씨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노렸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신제품 장난감을 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시중가보다 1, 2만 원 웃돈을 받았고 물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을 2시간 정도 쓰시면서도 구입하겠지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엄마니까 매번 제가 마트를 떼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 장난감뿐만이 아닙니다. 이 씨는 매진된 인기 가수 공연표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기도 해 성탄절과 연말 특수를 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된 것만 12명에게서 한 달간 240만 원의 돈을 챙겼습니다. 글이 많이 올라와있길래. 이 씨는 가짜 운송장 번호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PC방에 두고 간 빈 택배 상자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가 들통나 꼬리를 잡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